옥수수다. 야, 저 옥수수 어디서 가져왔어? 저거요, 아침에. 아침에. 자, 저기 다시 저기 하는데 어. 열목. 그 뒤로 쏟아, 쏟아봐, 쏟아봐. 열목장이 언니가 돌아왔어요. 아, 쏟아봐, 쏟아봐. 아, 옥수수 쌌는데 사원에 가져가서 저 먹으라고 저 사람 짜 먹으라고. 자.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덜 여물었대. 저는 덜 여문 거라고. 아유, 뭐 다 여물었는데, 야. 저는 다 여물었네. 6월 두 중에 이걸 딴대요. 자, 오늘 7월 7일 양력 칠성날입니다. 칠성날. 자, 열목 부엉이님 집에서. 껍데기 넣어야 돼. 그래, 열목 부엉이님 집에서 아침에. 아. 수준이 꺼지겠다. 자. 왜 더워서? 바람이 불어. 아니야. 씩씩 수준 와서 안 돼. 바람 꺼야 이거. 네. 엄마 이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 그게 어디서 났다고? 우열목 부엉이님이요. 아, 부엉이님의. 부엉이님이. 작년에 만나셨잖아요. 근데 옥수수를 여기는 비료를 안 준대요. 아. 그래서 비료를 안 주면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비료를 하나도 안 줘가지고. 오늘 제가 그래서 시래 밭에도 가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옥수수가. 아버지하고 딸 둘을 뭐라 그러지? 부녀예요. 삼부녀. 삼부녀가 아주 가량이 옥수수를 까요. 야. 옥수수가 너무 이쁘게 맛있겠다. 맛있게 생겼다. 네. 자, 전국의 시청자님들. 완전 연하게 생겼어요. 자, 작년에 만두 하든지 네. 저게 어디냐 하면은 여울목 부엉이님 댁에서 이렇게 우리 오늘 공부하는데 먹으라고. 먹으라고 이렇게 아침에 전화가 와서 주셨어요. 그런데 아, 그 갓내일을 배달해 먹고 싶은 분은 열목 부엉이님 전화번호 알죠? 아니, 말씀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 연락처 아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아 이게 다 이번 주 중에 딴다 하니까 갓내일은 따서 바로 먹어야지. 오래 놔두면 맛이 변해요. 그러니까 주문 받으면 바로 따서 보내줄 겁니다. 아, 주문 받으면 바로 따서 네. 보내면 되니까. 자, 저 뭐요. 주문하시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야, 난 올해 강릉이 지금 처음 같아. 올해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이거 1번이네, 1번. 그러니까. 그 서울에는 공부하러 모이는 게 아니라 먹자고 모이는구만. 아니, 원래 먹자고 공부하는 건데. 하루 종일. 아, 수염 좀 잘 따요. 수염은 아버지는 왜 수염을 똑바로 안 따고 그래? 아버지는 수염도 진짜 안 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옥수수 수염을 왜 깎겠니? 그치 아버지. 야이씨. 완전 파악했구만. 아이고, 완전히 아버지하고 딸입니다. 이쁘다. 딸들의 아버지면은 삼 그녀. 아, 맛있겠다. 또 김사까지 올라가면 칠부자가 있거든? 네. 아들 여섯에 여섯에 아버지까지 칠부자. 그 천천히 좀 깔아. 나 커피 한잔 먹고. 저희도 커피 한 잔씩 주세요. 응? 저희도 커피 한 잔씩 주세요. 소실에서는 안 되지. 내가 선생님인데 그래도. 아니, 얼마나 저기 하겠어. 선생님. 얻어먹으려면 저 밖에 나가 있어. 그럼 내가 사다 줄게. 여자들 얼마나 사랑하면은 커피를 사다 주시나. 인자하신 우리 선생님. 그렇다고. 네. 시켜 먹는 방법을. 흔들어. 옆으로. 아니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못 주겠다. 네? 이거 안 그러면 한꺼번에 하고 저 몇 개 가져가면 안 될까? 가져가. 그치? 아,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럼 뭐 저 앞에 바꿔 가져가. 아, 저 앞에 네. 남자 은행나무도 뽑아가. 은행나무 뽑으려면 돼요. 다 가져가라고. 장비가 들어있다.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으니면 다 가져가. 집채 여기 집채 여기 뭐야 떠가라는데 집도 떠봐. 아들은 뭘요?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가져가려고. 자, 담주는 어제, 어? 네. 이양. 네? 어제 향어회를 먹었지, 네. 어? 네. 향어회 먹었지. 두 번째,
구석사에 가서 하도 먹었지. 아주, 세 번째 하도 먹었지. 김사 까세 와서 그 뭐 부치기 뭐 세 가지야. 뭐지? 뭔 부치기지? 저거요. 뭐? 해물파전, 이반파전, 감자전. 도토리묵. 먹었지. 네 번째. 네, 막걸리 먹었지. 또 하도 먹었지. 네 번째 어딜 간지 알아? 다섯 번째 어딜 간지 알아? 정선 덕상기에 월통 유괴설 갔어. 거감도 못 보시나. 그 집에서 그 뭐요 달구 새끼하고 네. 그 뭐냐 그거. 오리. 오리 새끼하고 후까지 약초오리잖아 이름이. 네. 야 그거 좀 너도 가져갈 거 놔둬볼까? 네. 그래, 어. 고맙다. 어. 고맙다. 몇장 고맙다. 사람한테 두 개씩. 그래 공부하러 왔다고 어제는 아주 저 우리 친구 제철이가 와가지고 응?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면 응. 아주 네개도이 양도 사줘 봐. 난 여기 또 하고 어, 여기 이거 하나 넘잖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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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될것 같아. 야 나는 살림 꿀이다. 야그때야 여기 또 가져간다. 이거 하면 맛이 없어. 천천히 가세요. 아주 또 영상이 영상이 오금구에 안 됐습니다. 안 돼. 그만 가. 다 될 것 같은데. 천천히 다 까, 다 까서 넣어. 가져가고, 이건 가져가고. 아이, 까서 넣어, 한 냄비. 한 냄비. 다 채워. 그 뭐 집에 가서 다 이래나 하면은. 그냥 같이 이래놓으면. 어, 그네, 쑥쑥 들어가네. 그럼. 나중에 뭐 살림을 개 안 해. 몇 개? 몇 개 안 들어가? 그죠? 한 번씩 흔들어 주니 흔들어 가요. 아이고 그 뚜껑이 흐르면 뚜껑을 다 퍼고 여기 있어요. 밥상에 밥상에? 예. 뚜껑이 안 닫힐 수가 있거든. 이제 한 개 남았어요. 이 부스기도 어디 잘려. 그래 그 까지만 어 겉에. 아무 맛이 없어. 이거 누나 나봐. 됐다 됐다 됐어. 그리고 국수수가 이렇게도 생생해요. 미만큼? 자. 와. 잘 익었죠, 강내가. 빌리봉제 있었는데 없나? 하나는지? 자, 6.25의 신화, 6.25 전쟁을 승리를 이끈 이 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만 먹고 6.25를 전쟁을 치러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야. 우리 시아버님은 옥수수 한 통을 보름 동안 먹었어. 왜? 애기서 먹느라고 전쟁이 나니까. 아, 먹을. 먹을 수 없으니까. 자, 이제 옥수수 다 깠으니까 이제 삶겠습니다. 자, 11.